안녕하십니까. 219 히어로가 되겠는데요. 수공은 100만에 주스테 만대군요. 방물을 먼저 올리는 건 개인적으로 저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방물 먼저 올렸거든.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속이어간지 21%, 야 구용력 좋았습니다. 하지만은 결속이 안 됐군요. 결속하기 오늘 하겠지요. 30% 할인이니까요. 다음 아이템은 실버 블라썸 12%의 공식 좋습니다. 9%의 03의 16 소소합니다. 아 결속 다 준비됐다고 하네요. 013 에디 13, 야 좋습니다. 76 인트 이퍼의 에디 66 좋았습니다. 무기 아 기본적으로 에디 공식에 정형화가 잘 되어 있네요. 아 아니네요. 요거는 이제 응축이하고 모자는 좀 바꿔야겠다. 이런 느낌 좋지요. 아 에디 공식이구나 다. 차라리 에픽이라도 되어 있으면은 보긴 좋을 텐데. 이제 고객님께서 가셔야 될 부분은요, 세트 효과를 어떻게 갈지부터 일단 좀 정해놔야 될 것 같네요. 세트 효과를 어떻게 갈지 정해야지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쪽 분도 똑같습니다. 세트 효과의 정형화를 마치면은 알아서 템세팅에 맞춰지는 이제 신비로운 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아 3과 5에 불간다고? 아 무기를 35에서 50짜리 레전드리 앱솔 무기를 생각 중이고 17성의 주스대 9%에 에디 공식 생각 중이다. 제가 뭐 눈을 얘기하지만 돈 좀 투자해서 에디 두 줄에 추업 그래도 98, 90 이상이면 좋겠죠? 카루타는 그래도 100급 느낌으로 6에 40짜리 추업이면 좋을 것 같고요. 무과금으로 일주일에 10억 범. 딱히 보스 목표가 없음. 템 맞춰지는 차례대로 보스 공략이 예정 중이다. 궁금한 점 바꿔야 할 템. 그렇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이제 무기를 먼저 움직인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공포 위주의 템스팅을 하다가 두 번째 무기 교체를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? 무기 보조를 공포 위주로 좀 살 수 있으면 사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세트 효과의 정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알아서 자연스럽게 바꿔줄 것 같은데, 그죠? 추업하고 에디 두 줄만 챙겨서 알아서 템 세팅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반지를 바꾸신다면 또 마이스터링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 빨리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트 효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요. 열심히 돈도 잘 차금이 잘 모으고 계시고 보스도 좀 생각 중이면은 엠블렘을 데미지보다는 다른 걸로 좀 바꿔주는 게 좋겠지요. 제 느낌상으로 요 정도 스펙까지 올라오면은 카벨 한번 건드려 볼만 하지 않습니까? 방모가 좀 되니까는. 수공이 문제지 뭐 사실. 네네.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
일단 사냥이 돼야 되니까. 아,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볼까요?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